오리 고기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러셨는데요. 이게 고깃집 가면 불판은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끝에 보면 종이컵에 기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요런데 자세히 보시면 소고기나 삼겹살 같은 건 이 기름들이 굳어서 딱딱해지는데 오리 기름은 상온에서도 액체란 말이죠.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오리 고기가 다른 육류들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방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포화 지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지방, 불포화 지방은 견과류에나 많이 들어있는 좋은 지방, 이렇게 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오리 기름은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라 녹는 점도 낮고 상온에서 액체로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. 뭐 대표적으로 견과류들이 이 불포화 지방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래서 식용유를 많이 쓰죠. 이런 개념입니다.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오리고기가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지방의 총량이 너무 많습니다. 같은 100g의 훈제 통닭이랑 훈제 오리를 지방량만 놓고 비교해보면 훈제 오리의 지방량이 통닭 대비해서 5배 정도나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는 건 불포화 지방산이 꽤 높은 비율로 있는 지방 덩어리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. 이쯤 되면 훈제 오리는 닭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삼겹살 같은 거랑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애초에 영양 비율이나 칼로리 자체가 삼겹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불포화 지방산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요. 그러니까 오리 먹을 때는 삼겹살 드신다고 생각하고 운동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. 오리 고기가 다이어트에 좋다거나 건강에 딱히 이점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.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견과류를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거나 아니면 답글로 답변드리겠습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